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제가 이 동네 금당실 마을에 와서 비워두기 아까운 집 영상을 찍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분하고 얘기가 돼서 임대를 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골집 임대 영상입니다. 시골에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그 58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곳 금당실 마을은 예천군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로 고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돌담과 옛집들이 참 이쁘죠? 이런 금당실 마을 한켠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있습니다. 농사 수확철이다 보니까 지금 빈집 마당을 텃밭으로 활용을 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집을 온전히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집 내부 외부 소개는 지난번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시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마당 한켠에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밭도 있고 옆에는 이제 창고를 좀 쓰던 곳인데 뭐 축사겠죠?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야, 저 뒤에도 빈집이 있네요. 저 뒤에도 오래된 빈집입니다. 이 앞부분은 마당도 넓은데요. 집을 딱 전방에서 보면 너무 이쁩니다. 아,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집 주변을 좀 둘러볼까요? 저는 이런 돌담이 너무 이뻐요. 고택마을이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돌담들이 아직까지는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와, 나름 좀 개조를 했네요. 샤시문도 있고 이렇게 석가래들도 쌩쌩합니다. 지붕도 기와강판을 얹었고 좋은데요? 여기는 이제 집 뒤안쪽입니다. 아, 뚜껑을 막아놨는데 여기는 우물이네요. 와, 우물 있는 시골집. 집 뒤안쪽에도 이렇게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많네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했었나 봐요. 이렇게 있고, 와, 세상에, 이런 문짝. 이게 그대로 다 남아있네. 이런 문이. 와. 아, 이런 공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반쯤인데요. 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이런 마루도 있어서 아, 너무 운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를 해준 분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여기는 마루네요. 마루, 옛날 마루. 그리고 여기는 방, 볕이 잘 드는 방이죠. 와, 이거 옛날 문. 여기도 방이에요. 오, 이건 조그만하다. 그리고 여기도 방이겠죠? 여기도 방.
와, 여기 방이 크네요. 여기는, 오, 부엌인가요? 싱크대를 놨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와, 화장실이에요. 네, 변기도 다 놓여 있고, 나름 좀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던 집인데요. 옛날 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와. 야, 상태가 깨끗해요. 이런 천장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저런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옛날 구조 그대로이네요. 집을 나와서 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마당도 있어 좋네요. 옆에 저 감나무도 아주 운치 있습니다. 요 창고 좀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여기 돌담 좀 쌓으면 상당히 이쁘겠죠? 이야, 아깝네. 요 집에 대한 사연을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쁜 집이네요. 자, 집 내부, 외부 지난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세요? 집이 참 이쁜 집 아닙니까? 물론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분이 그것도 감안을 한 임대를 한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으면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잘 보존해서 살으라는 의미로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집을 좀 수리를 할줄 아는 분이 세를 얻으면 좋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장점은 일단 임대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 한옥 고택 마을이어서 이 마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나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에 일단 변기가 있는 걸 보면 뭐 정화조도 묻혀 있고 기본적인 공사는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것도 장점일 수가 있겠고요. 마당에 넓은 텃밭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온다는 거, 이런 거는 상당한 장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단점은 겨울 난방이 취약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당까지 차가 쭉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개선을 해서 포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골집의 임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 조건에 계약 기간을 보장하면서 수리하면서 이쁘게 관리 좀 잘해 주세요라는 집 드뭅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느낌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나름 집 고치는 손재주가 있는 분이 오시면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으로 바뀔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 조건에 맞는 분들, 그리고 집을 보러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